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사망자 7명, 부상자 12명 등 총 19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 중엔 호텔 8층에서 외부에 설치된 에어매트로 떨어진 2명도 포함됐습니다. 불이 난 호텔은 객실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텔이 지어질 당시 의무사항이 아니었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옵니다. 뉴욕 증시의 나스닥 지수가 1.67% 떨어지는 등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하 기대에 호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과 미국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영향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관식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미국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테슬라 전기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 미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관련된 화재 위험에 관심을 두고 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